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이번 시간 주식 기초 강의 49회 뉴스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제가 차트를 열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닥터K TV 유튜브에서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다면 구독을 꼭좀 누르시고 여러분들 제 방송을 꾸준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송을 한 이래로 여러분들 꾸준히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는 그런 좋은 평을 받아서 저도 상당히 기쁩니다. 저 이제 오늘 49회인데요. 50회를 기점으로 주식 기초 강의의 1단락을 어느 정도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방송을 뭐 그만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기초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다지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더 세부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이제 접근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맨 처음 방송 시작도 삼성전자로 시작했는데 이제 거의 갈무리할 부분이 된 지금 이 시점에 또 제가 삼성전자로 한번 다시 방송을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좀 의미 있다 싶어서 오늘 삼성전자를 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뉴스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이유는 잠깐 우리나라 주가 잠깐 볼까요? 종합주가지수. 자, 이렇게 막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뉴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뉴스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쟁 위기죠. 자, 여러분들 한번 심각하게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고단한 하루님. 자, 제가 지금 강의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녹화 중이고요. 계속 제가 좀 진행해 나가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올려주시거나 종목 상담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올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나중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현재 이슈가 뭐겠습니까? 전쟁 위기죠.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북한이 도발을 하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을 쏜 것이 한 번두 번이 아닙니다. 자, 저도 그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본 것은 어저께 뭐 뉴스를 듣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했어요. 뭔가 하면요. 자, 미국의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트럼프가 러시아 스캔들 내지는 지금 여러 가지 탄핵 위기에도 지금 직면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압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전쟁 이슈, 자국을 지키기 위한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한반도에서 북한이 더 이상 무력으로 시위를 할 때는 내가 전쟁을 먼저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이슈를 돌려버린 겁니다. 아, 저는 그 뉴스를 듣고 난 다음에 머리 충격을 좀 받았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에 대한 그 제재를 전방위적으로, 물론 당장은 그렇게 해버리면 뭐 힘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겉만 미국이 살살살살 주고 있고, 대통령과 밑에 따른, 국방부라든지, 군의 그 행보가 그렇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면 밑에서는 또 조금 풀어주는 듯한 뉘앙스. 북한도 마찬가지로 강한, 무력 시위와 그 다음에 또 목사님 한번 풀어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 협상할 때 서로 우위에 점하려는 하나의 그 모습들이지 정말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의지는 부족하지 않냐라는 예전 국방부 장관의 말씀을 뉴스에서 듣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 맞다 동의가 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빠졌던 이유가 단순히 그러한 전쟁 위기 때문은 아니다는 거죠. 자,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었거든요.
자, 계속 사던 것을 이제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펀드라든지 큰 자금을, 움직이는 기관 외국인들이 중장기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왔다고 싶으면 이제 차익 실현하는 그런 국면에서는 어떤 뉴스를 일부러 내기도 하고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그것을 빌미로 털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러한 고점 부위에서는 아직까지 파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포지션 변동을 완벽하게 만들지 못했다 판단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보름도 안 돼서 다시 하락해 버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예측들이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뉴스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삼성전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또 징역 12년을 지금 구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와 뭐, 괴를 같이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코스피 종목하고 모양이 똑같죠.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코스피에 차지한 부분이 뭐15% 정도 있기 때문에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을 때 여러분들 잘 매매를 하신 분들인 경우에는 매수 포인트가 여기 130만 원대 제가 매수를 했었어야 된다고 두차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가 깨지는 자200 만약에 홀딩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자 적어도 246만 원 깨졌을 때라든지 늦어도 240만 원 깨졌을 때는 이제 던졌어야 되죠. 그리고 차익 실현하시고 이후에 이제 매수를 언제 하느냐? 200만 원 초반대. 그때 다시 매수하는 거예요. 사고 팔고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그러면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230만 원대가 언젠가 하면요. 2016년 5월입니다. 자, 2016년 5월에서 지금 8월이니까 1년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지금 보유했는 겁니다. 중장기 투자 맞죠? 추세가 아직 훼손되지 않았습니다만 자, 60일을 잘 깨지 않는 이러한 추세로 가다가 60일을 깨버렸으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청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반등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여기 240만 원 인근에서 저항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요. 자, 이것은 앞전 시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여기서 다행히 지켜내고 상승 전환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추세 좋게 다시 갈수 있겠습니다만 반등하다가 대밀릴 때 크게 깨져버리면 여기 밑에 200까지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따지자면 200만까지 밀릴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0만 인근에서는 차익 실현하시고요. 중간에 횡보하는 부분은 좀 지켜보셨다가 자, 우리나라가 뭐 전쟁 위기가 계속 누그러들지 않네. 외국인이 계속 우리나라에서 비중을 더 축소하고 팔고 나가네. 심지어는 뭐 코스닥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장 폐지 내지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자살한 분들이 나온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때 사시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분들이 불행한 것을 뭐 틈타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뉴스에 국한하는 겁니다.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고, 자, 뉴스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랬는데, 자, 아마 삼성전자, 최고 실적 나오고 한 부분들이, 신고가 가기 아마 직전일 거예요. 자, 그러한 뉴스가 나왔을 땐,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땐 팔아버리고요. 아니면, 그때 이제 목표치는 어느 정도 달성됐으니까 이제 추세가 유지된다면 홀딩이지만 추세가 흔들리는 조짐 보이면 끊는다는 생각을 미리 가지고 계셨어야 되고 이렇게 60일을 못 지키고 한번 지키고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깨버리는 이런 지점은 다시 반등해도 240만 원 가기 힘들거든요. 다시 밀릴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차익 실현하시고 자 반등하고 밀릴 때 크게 안 밀리고 다시 반등하면 좋으나 그것이 깨져 버릴 때는 뉴스가 상당히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장 폐지되는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식 투자 실패해서 개인 분들이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든지 그러한 뉴스가 나올 때 투매가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 인근
200만 인근에서 자, 상승의 조짐이 보이는 것. 장대 양봉이 나오고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시작하고 그러한 시점에서 나도 같이 매수에 동참한다. 자, 오늘 핵심은 그것입니다. 뉴스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자, 이해되셨죠? 자, 약간의 역발상적인 그러한 투자죠. 최근 제가 한 서너 방송, 3, 4회 방송에 걸쳐서 그러한 부분들, 뉴스, 그리고 역발상적인 투자, 그리고 시나리오를 수립하자, 그리고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현재 시황과 맞물려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들 닥터K의 유튜브, 닥터K TV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해 놓으시면 실시간으로 제 방송 알림 가니까요. 많이 도움 되시리라고 저 생각합니다. 자, 확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준비 좀잘 하셔서 다음 시간, 다음 주에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